이번 제19대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22일간의 짧았던 선거 유세 기간에도 각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고 또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 충남 지역의 공약들은 대선이 끝난 뒤 과제가 돼 돌아왔습니다. 취재 이신회 기자입니다. 장미대선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정당과 지역, 좌우로 나눠 양보 없는 비난전에 몰두한 각 후보 진영의 네거티브 공방. 국정농단 사태로 일어난 촛불혁명은 무너진 국가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어졌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함께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의 재건과 사회개혁의 필요성이 반영된 투표 열기.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 기간 동안 전국을 누빈 피로를 내려놓을 틈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안 과제는 국민 통합과 경제 안정. 이를 반영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복지 등 국가 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표의 향방을 점칠 수 없었던 중도 성향의 대전 충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에 이제 표를 좀 그래도 몰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결을 지어보자면 정말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번만큼은 꼭 충청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공약들을 실현시켜달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표심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청권을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대전과 충남 지역의 공약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주요 후보 대부분이 대전 공약으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30여 개의 정부 출연연 등이 위치해 있는 대전의 인프라와 성장 잠재력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우리 동북아의 실리콘밸리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속에 우리 대전의 미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기관 확충 방안으로 어린이 재활병원과 대전 요르원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성인 재활전문병원을 건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소 5개 권역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가장 먼저 최적의 대상지로 대전을 꼽았습니다. 복지 차원에서는 지금 대전에 또 민간에서 어린이 재활병원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 재활병원이 일본은 200개가 넘는데 대한민국은 서울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공공 어린이 재활 거점병원 설립하겠다라는 약속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 밖에도 대전시의 역전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하철 2호선 트램의 국가재원 지원과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과 충남을 향한 공약도 굵직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고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키겠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자부까지 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세종시에 내려와서 장관과 공무원을 만나고 업무보고도 받겠다라는 드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되살리고 싶습니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 가장 확고한 의지를 가진 그런 책임자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국회 과반의석 확보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의 정치권 판세입니다. 협치와 적폐청산의 최대 난제가 놓여진 상황에서
새 정부의 연착륙 여부를 결정할 여야 관계는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소야대의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얼마나 그런 협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공약을 이행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기대와 바람이 소중한 한 표로 표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신혜입니다.